연방 검사 출신의 한인 저스틴 김 씨가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을 합니다. 로마린다와 렌초 쿠커먼과 그리고 샌 버나디노 등이 포함된 연방 하원 제31지구에 출마한 저스틴 김 후보. 4주 앞으로 다가온 예비 선거를 앞두고 집집마다 방문을 하며 유권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만나는 유권자들 모두에게 자신의 경력과 공약 등을 설명하고 6월 선거에 반드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시의회 경험을 갖고 있는 상대 후보들에 비해 경력은 뒤지지만 주민들을 생각하는 열정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가장 열심히 뛴 후보가 예비선거에서 승리를 할 것이라며 6월 선거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연방검사와 의회 법률자문의 경력으로 연방정부 시스템엔 익숙하지만 정치 초년병이라는 점 때문에 기금 모금에선 어려움이 많습니다. 슈퍼팩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있는 상대 후보와는 달리 김 후보의 정치 자금은 개인 기부자들에게서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는 한인 사회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한인타운에서 열린 기금 모금 행사를 통해 예비 선거에 필요한 자금은 확보했다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 한인 사회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도 다졌습니다. 1,000명이 넘는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며 자신의 공약을 전달해온 저스틴 김 후보. 우편물 발송은 물론이고 선거 당일까지 가능한 많은 유권자들을 직접 찾아간다는 선거 캠페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